서울의 주택가. 갑작스럽게 길을 나선 한보살을 따라가 봅니다. 여기는 혹시 어딘가요? 우리 신도집. 어쩐 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평소와 달리 한보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게 안방인데 지금 제가 못 자고 있어서 아들이 여기다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 아이가 딱 밤 9시만 되면 자다가 막 이렇게 그 먹는 뻔처럼 막 뜨고 막 한 시간씩만 정신없이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도 그랬어요. 엄마 내 앞에 이렇게 바위 있다고 얘기 막 하면서 그때. 터가 뭐가 있어서 아이가 잠 못 자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얘기해가지고 맞아. 그린 지가 지금 한 그럼 1년 정도 됐어. 지금 가서 그냥 이틀에 한 번이 3일에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더라고. 터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경기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아이.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의 문제가 대체 뭘까? 한보살은 엄마의 마음이 되어 봅니다. 그리고 버려진 인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전에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남편도 막 이렇게 형사사건이 지금 억울하게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마음이 불안한데다가 지난번에 직원들 돈 거지 다 한 번에 막 통장이고 어쩌저 지갑이고 막 핸드폰이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막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니까 막 자리를 못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저도 막 화가 나니까 받아 못 주고 서로리 충돌이 생겨서 근데 손님들 갔다 오시고 한 그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에 바로 일자리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요즘에는 계속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요즘에 지금 거기서 뭐가 데모나가지고 한 며칠 쉬고 이제 다음날부터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처럼 살면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감사해요. 뭐 남들처럼 뭐 이렇게 쌓이고 사는 것보다 그냥 주로 남편 건강하고 자식들 건강하고 건강이 최고죠. 그럼요. 예, 건강해야 뭐든지 마음도 안 차지고 하는데. 근데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보살님한테. 저 갈 때도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했는데, 그래서 참 반갑게 탁 들어가는 순간에 웃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 고민했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가도 되는지 싶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종교는 네. 어떤 종교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자기한테 맞으면 다행이지 뭘 해서도 이제 다 착하게 살아라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인형을 애기가 좋아해? 버리려고 입담을 해버렸어요. 근데 저거를 키우쓰고 그래서 저거 버리려고 하면 막 이거만 난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차분하게 또 이제 가르쳐야죠. 근데 그게 길을 조금 이렇게 분산시키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가 이 방에서 잘 안 자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다시 거실에서 같이 자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크니까 이제 작년부터는 여기 제 방에 와 자는데 가끔 가다가 엄마 머리 아파 서화 안 되고 머리 아프고 이제 응급실에 자주 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궁 쪽에 아이가 지금 이렇게 물혹처럼 자꾸 그런 게 생겨가지고 아이 건강이 조금 그래. 그리고 머리가 자꾸 아프면서 불안해요. 모든 물건은 다 쓰임이 있으나 어디에 어떻게 놓느냐도 중요하다는 한보살. 오늘도 한보살은 부족한 것과 과한 것을 찾아냅니다. 이 집을 보니까 예. 물 기운이 조금 약해. 물의 기운이. 물의 기운이 돈이거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물을 있잖아. 아침에 자고 나면 여기다 이제 이거 놔뒀잖아요. 예. 예. 이거 말고 물 한 잔을 여기다가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떠놔. 그럼 이게 하루 종일 이렇게 놔둬요. 아. 그리고 또 이튿날 아침에 또 버리고 또 이렇게 하면 매일. 이렇게 안 해도 돼. 직원들이 한 10명씩 데리고 일하는데 그게 이제 1년 회사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자꾸 이틀 일하고 3일 일하고 또 끊기고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 끊기면서 일이 1년 동안을 계속 그리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생활이 너무 어렵고 제가 좀 몸이 아파서 혼자서 지금 가슴을 이끌어나가면 너무 부담이 커요. 최근에 그러면은 저기 일 들어가셨다고? 예, 보살님인데 네. 다녀와가지고 그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에 또 이렇게 일 바로 있더라고. 그래서 한 또 일주일 다니다가 그래도 하루 며칠 또 쉬다가 요즘에는 계속 좀 그런 식으로 그래도 가슴 조금 이끌어나가는데 괜찮으니 보살님인데 다녀온다고도 마음이
항상 불안했어요. 근데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예,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쩌면 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불안이 일상화된 요즘, 그 마음을 달래는 일이 제자의 일이라고 믿는 한보살. 부적의 힘, 부디 인간의 불안을 달래주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신주단지 제가 어디 가면 자꾸 신기 돼가지고 신주단지 했다가 그러면 그거를 가져올 수 없어서 물리치고 한국에 와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게가 막 어간어간 막 뭐가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돈 올려주고 참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선생님을 찾게 되더라. 아, 중국에서 신주단지를 모셨어요? 예, 그때 보살님 한 분에다가 할아버지 두 분하고 할머니 한 분, 할아버지 두 분이래서 샀다가 그걸 못 가져왔어요. 그럼 중국에서 20대 때 그러면 모셨었잖아요. 네, 27살이 아팠죠. 그래서 신주단지를 모셨잖아요. 네, 그게 그러고, 한 1년 정도 좀 넘었어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좀 어떠셨어요? 그리고 좋았죠.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한국에 나왔죠. 비자 맞아서. 그때 나이가 27살밖에 나이가 큰애 낳고 한 3년 정도 되고 아이들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막 법원에 막 경찰에 막 이렇게 크게 곡절이 많더라. 20년 동안 힘들게. 아시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산에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저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신의 감을 네. 전에서 그것도 모셨던 거 이런 거 문제 네. 또 어떤 남편 쪽으로 네.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던 건데 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거고 앞으로는 대주 남편을 네. 무시하고 남편을 이렇게 막 억누르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어요. 아,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손들도 그걸 따라해요. 아빠를 무시하고 돈 주는 엄마가 최고고 그럼 남편들은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돼, 그지? 그러니까 미안해. 세상에 남편밖에 없어. 예, 전 남편 때문에 지금 잘 여행하고 약도 쓰고 지금 살고는 있어요. 아, 근데 보살님 저 손 한번 만져보고 갔으면 좋겠다. 내가 손이 텄다? 아, 괜찮아. 굉장히 텄다. 이렇게 하면 기운이 더 받고 감사할 것 같아. 내가.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용기 내어 잡아보는 손.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어쩌면 더 힘이 되는 온기. 사는 것이 불안함의 연속이지만 신도는 한보살을 만나고 신에 기대어 불안을 덜어냅니다. 그렇게 삶은 사라지는 거겠지요.